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무당 하림입니다. 오늘 준비하신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장사하신 분들,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, 영업장 비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보통 터에 가면 터대감님이 계시잖아요. 그런데 이 터에 그 터대감님만 있으시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신 말고 터 말고 또 우리 집안 내에서 이런 뭐 식당이라든지 영업장에도 우리 집안 내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일반 요즘에 유튜브나 그다음에 인터넷에 이런 두꺼비 업을 모신다든지 장신구를 이렇게 되게 많이 해놓으세요. 비방법으로 소금 단지를 뭐 현관 앞에 놔둔다든지.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. 집안에 만약에 그 업이 없다라고 하면 두꺼비 업이 없는데 두꺼비 업을 모시고 있고, 그 다음에 쪽제비 업이 없는데 쪽제비 업을 모시고 있었을 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신도분들이나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법은 탈이 그렇게 소금 단지도 어떤 그 신도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다시 해주세요. 네, 신도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비방법들 이제 알려드릴게요. 이제 토고사를 가서 털을 밟고 난 후에 집안에 가장 오래된 그 어머님들이 쓰시던 물건 있으시잖아요. 주방에 가시면 냄비가 있어요. 그런 냄비 같은 거 활용하셔도 돼요. 예를 들자면 주방 이렇게 터고사를 지내러 갔는데 조항 쪽, 주방 쪽에 많이 움직이시는 어른이 있으시면 저는 주방 쪽에 그 냄비를 해서 비방을 조금 쳐드리고요. 그것만 가지고 있으셔도 효과는 있으실 거예요. 탈을 잡지 않으시니까. 그 다음에 또 어머님이 쓰시던 그런 냄비, 오래된 물건, 냄비 같은 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카운터, 이게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고동을 조금 많이 하신다. 이 집안은 CEO죠. 그 사장님네, 할아버님네가 조금 대감님이 좀 많이 움직이신다 하면 그 터를 밟으면서 카운터에다가 그 냄비에다가 보자기를 싸서 이렇게 돈을 현금을 7만 원이면 7만 원, 뭐 3만 원이면 3만 원,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아드리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탈을 제가 보니까 잘 잡지를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비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영업 터전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니까 내보내려고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. 그거를 발판에다가 테이프로 조금 12개를 붙여놓으시면 금방 또 그 나가시는 비방법이 또 하나가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거, 활용적인 거,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경기가 어려워서 터는 내보내야 되시는 분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그 터는 나가지가 않아요. 솔직히. 그래서 두 가지 비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.